안녕하십니까. 조효수박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.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.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. 자, 윤석열 전 검찰총장, 그, 대권 후원금 모집하는 거, 첫날 25억 원 달성했습니다. 이야,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뭐 다른 그러니까 여권의 후보 이낙연하고 이재명 경기지사,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많이 후원금 모집한 걸로 이번 대선은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러니까 그 9일날인가 7월 지난 9일이었습니다. 지난 9일날 후원 계좌를 열어가지고 그 첫날 9억 854만원 그 뭐 대단하다 그랬습니다. 대단하다 그랬고, 그리고 3일 만에 후원금이 15억원을 돌파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막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. 그런데 이제 모석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하루 만에 그냥 이야 25억 6545만원 딱 5%니까 그 정도까지만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딱 그 금액을 달성을 해버렸어. 이야 참 이재명 경기지사 되게 모색할 것 같아. 그죠? 창피할 것 같아. 그거 3일 만에 후원금 15억 원 돌파해도 고 감사하다고 인사한 거 참. 그 또 그러니까 저기 이낙연 그 저기 전 대표는 첫날 8억 1425만원 모금했네요.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억 2천만원 첫날. 상당히 많이 비교됩니다. 그죠? 야, 이게 참 진짜.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. 자, 그 인사한 내용도 페이스북에 올렸네요.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. 자, 안녕하세요. 윤석열입니다.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대통령 예비후보 후원의 계좌를 열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단 하루도 안 돼 저녁 8시쯤에 됐다고 하니까 26일 오후 8시 15분 마지막 입금 끝으로 총 25억 6545만 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달성됐습니다. 기록적인 모금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니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과 함께 상식이 통용되는 공정의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. 여기 10만원은 누구라고요? 그분 있지 않습니까? 김부선. 김부선은 새벽에 10만원을 입금했대요. 김부선도. 이야. 김부선 새벽에 10만원 입금이, 그러니까 입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 편한 인생일 텐데 비바람길을 걷는 거라 안타깝다며 무엇보다도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는다. 그리고 난생 처음 정치인 후원금을 쐈다. 기분 좋다. 이렇게 하고 10만원을 갖다 입금했대요. 그리고 그 인증샷을 올렸어. 입출금. 참.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 대단합니다. 대단한 게, 그 뭐 이게, 그 진짜 말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국민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동아일보도 그런 내용입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은, 자, 이런 내용입니다.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6일 후원금 모금 첫날 한도액인 25억 원을 모두 채웠다. 여야 후보를 통틀어 첫날 후원금으로는 최대 금액을 찍은 것이다.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 예비 후보 후원의 계좌를 열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단 하루도 안 돼 이날 오후 8시 15분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총
25억 6,545만 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달성되었다고 전했다. 자, 윤 전 총장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기록적 모금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니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. 상식이 통용되는 공정의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했다.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19억 5,4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전한 바 있다. 그러니까 4시 40분에 19억 5,400만 원 모았다고 얘기를 했죠. 자, 그리고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와,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 첫날 모금액은 두 배가 넘는, 이 두 사람의 두 배가 넘는 액수를 일찌감치 기록했다. 4시쯤에. 지난 9일 후원 계좌를 연 이 지사 측은 첫날 9억 854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다. 이 지사는 3일 만에 후원금 15억 원을 돌파하자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. 이 전 대표는 후원금 계좌 개설 첫날, 이거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, 8억 1,425만 원을 모집했고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개설 첫날 2억 2천만 원 정도 가량 모금했대요. 비교도 안 되네요, 그죠? 한편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이 513억 900만 원인데 여기에 5%는 후원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 5%가 25억 6,545만 원까지만 모금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딱 25억 6,545만 원만 모금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, 전 그 윤석열 후보죠.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 이제 입에 붙었어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. 윤석열 후보는 8시 15분이네요. 저녁 8시 15분에 그 25억 6,545만 원을 모금했네요. 그죠? 그리고 후원자 1인당 기부 한도는 1,000만 원입니다. 1,000만 원 내에서 그러니까 기부를 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뭐 만 원을 기부해도 되고 10만 원을 기부해도 되고, 제 김부선은 10만 원 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죠? 10만 원을 새벽에 입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. 자, 거기에 최대 한도는 1,000만 원인데 그거를 8시 15분에 달성을 했답니다. 야, 대단합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축하드립니다. 하여튼 이게 다 국민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?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. 오늘 대통령 예비후보 후원의 계좌를 열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단 하루도 안 돼 26일 오후 8시 15분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총 25억 6,545만 원의 후원금 모금의 한도액이 달성됐습니다. 이야, 기록적인 모금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니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과 함께 상식이 통용되는 공정의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.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하여튼 오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.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